피고에게 수차례 외도에 대한 의심을 걷어줄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의처증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거네요? 근데 저라도 남편이 저렇게 뒤를 밟고 다니면 못 살 것 같은데요? 제가 또라이도 아니고 심심해서 그랬겠습니까? 어휴. 저 뭐 뭐예요? 아니, 폭행까지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실랑이 하다 생긴 것 같은데 저런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소장을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 의심했다고 돼 있는데 이 외도의 상대방에 대한 기재는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한테 불리하니까 그랬겠죠. 잠시만요. 부인의 외도 상대가 그러니까 누군지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누구예요? 불륜 상대가 시아버지였어요? 네. 에이, 설마요. 아무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스스럼 없이 지낸다고 그걸 불륜이라고 오해하시는 건... 아니,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벗은 몸을 오일로 발라가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아니, 절대 정상이 아니지. 아유, 그건 그렇죠. 제정신 아니거나 불륜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저한테는 오일 한번 발라준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그냥 그 인간 철석같이 믿고 계시거든요. 교수랍시고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지는 엄마는 전혀 모르세요. 아버님을 그 인간이라고 하시나요? 아버지 아니에요. 에? 그럼 뭐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요. 재혼 같은 거 하시고요?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들어와서 한 지는 열 달쯤 됐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은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뭐 사실혼은 엄밀히 말하면 뭐 근친에 대한 그 외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살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이런 행위를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나? 돈은 어머니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머니 돈 모으고 그 인간이 이제 노후대책 그로 들러붙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된 뭐 계기나 근거 같은 게 있어요? 여보, 아, 애가 회사에서 위경련이 왔대서 응급실에 갔었어. 위경련? 근데 나한테 전화 왜 안 했어? 누구한테 전화하면 어때? 애만 무사하면 됐지. 애 나한테 전화 왜 안 했냐고 묻잖아. 자기 바쁠까 봐. 그래도 일단 나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알았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됐지? 약 먹고 수에 맞았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걸 보고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따졌죠. 네. 근데 친구랑 본 거라고 속이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그랬다 쳐요. 이렇게 의심스럽다 싶을 때 그냥 아예 분가하지 그러셨어요. 그 생각도 이제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네. 근데 그냥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지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서 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고 이런 청구 소송이랑 이게 부... 자 그래도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혼하실 겁니까? 해야죠. 같이 못 삽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이제 바람을 폈기 때문에 유체 배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체 배우자로서 이혼을 기약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피의자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반수를 하는 거죠. 맞소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정황이랑 심증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증거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이게 확실히 뭐 불륜이다. 이런 증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걸 보면은 그냥 불륜이 확실하거든요. 어떤 거죠? 이게... 대박. 미쳤다. 왜요?
드라이브 할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디 갔다? 어? 자연하다. 옷이 3일 동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왔어? 엄마가 급한 일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땡큐. 영아랑 별일 없지? 왜요? 아, 아니야. 우리 저녁에 소주나 한잔 하자. 됐어요. 생신? 와이프 생일? 사랑해 오빵. 나도 사랑을 하는데 조심 좀 하자. 집에선 오빠 와이프하고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스릴 있고 좋은데 라고. 와 진짜 할 말 없네. 아니 진짜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바보 같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지 싶고. 근데 이제 다음날 돼보니까 회사에 이혼 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아마 부인이 누구 자문 받고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아요. 네, 자문 받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 메시지요. 불륜 증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 됩니다. 아 돼요? 그러니까 잠자리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잠자리를 직접적으로 잡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 여러분 같이 뭐 이제 톡이라든지 뭐 문자 이렇게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포괄적으로 넓게 그게 다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남의 SNS를 본 것도 불법인데 이 남의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불법 수집한 자료는 증거 능력도 없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형사랑 민사를 나눠봐야 돼요.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위수증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위법하게,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법정에서는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그게 형사법의 원칙인데, 민사에서도 좀 달라요. 우리 민사나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하더라도 일단 제출이 되면 그게 증거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남의 핸드폰을 갖고 저 증거 수집하는 절차가 조금 위법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민사에서 이겨도 형사처벌은 못 피하죠?
형사처벌은 뭐 감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핸드폰을 본 거고요. 그 비밀침해죄는 우리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 뭐 벌금 뭐 낼 수 있고요. 뭐 만약에 위자료도 내야 되면 내겠습니다. 맞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맞소송 걸었으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웃기고 있네. 야, 가족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죄야? 그래, 법원 가서 그렇게 떠들어봐. 법원에 뭐하러 가? 그냥 니네 엄마한테 가. 다 말하고 끝내! 너 엄마 끌어들이기만 해. 영아야, 그 사람은 건들지 마라. 왜 겁나요? 빈손으로 쫓겨날까봐? 네가 오해한 거야. 우리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나, 네 엄마밖에 없어. 오빠.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근데 그게 뭐? 사랑하는 게 죄야? 아니, 우리도 피해자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시아버지고 나면 어떡하라고! 영아야! 네가 사람이냐? 그냥 모르는 척하지 그랬어. 그럼 나, 오빠, 어머니 다 행복했잖아! 일로 와. 나랑 얘기 좀 해. 일로 와. 아, 왜? 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진 찍자. 뭐가 있는데? 와. 나보다. 아, 야, 나보다 네가 더 이쁜데 뭐. 와, 하늘 좋다. 어? 봐, 하늘. 와.